안녕하십니까. 선원TV입니다. 오늘은 해남에 있는 달마산 산행을 위해서 미왕사 주차장에 왔습니다. 저는 이 미왕사 주차장에서 불선봉을 거쳐서 떡봉, 그 다음에 도솔암과 도솔봉을 거쳐서 이쪽 물고기째로 내려올 예정이고요. 이쪽 물고기째에서 택시를 타고 원점 회귀를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달마고도 이렇게 몇 구간이 있는데 1구간, 2구간, 3구간, 4구간 이렇게 달마고도가 있는데요. 이 달마고도도 한번 도전해 볼 예정입니다. 이 달마고도를 다 도는 경우는 해남에서 달마고도를 다 돌았다는 배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곳이 달마고도 삼거리가 되겠습니다. 여기서 달마고도를 트레킹 하실 분들은 직진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불선봉을 거쳐서 달마산을 산행하실 분들은 오른쪽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오른쪽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미왕사 주차장에서 약 1.4km 지점에 있는 달마봉에 도착했습니다. 달마봉에서 보니까 그 바다와 또 해남 시내가지가 아주 멋지게 조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날씨가 흐려서 좀 아쉽긴 하지만 날씨가 화창할 때 오면 아주 끝내주는 뷰를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